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선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인데요.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어제 저희가 알려드렸던 오늘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또 확인해봐야겠죠. 어제 파이널 샷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함께 제시해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가 제시한 종목이었습니다. 바이오 FDNC라는 종목인데 바이오 관련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해보면서 오늘 만약에 시초가에 공략을 하셨다면 14,900원에 아마 체결이 되셨을 거고 목표 가격은 18,000원까지 한번 눈높이를 잡아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종목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함께 주가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단은 상승 탄력을 붙여가고 있네요. 1.28% 상승하면서 15,000원 위로는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매수가 시초가에 공략을 하셨다면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바이오 FDNC 앞으로도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오늘 시장에서도 함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초가 공략주 확인해봤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양질의 종목을 선정했는데요. 오늘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부장과 함께 종목 선정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IT 가운데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방향성이라서 명확한 방향성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 AI 쪽으로도 모멘텀을 잘 받고 있는데 자,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최근에 한국전력공사와 경기도 성남시 한컴타워에서 AI 및 데이터 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서 공공행정 업무에 AI 기술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면서 아마 전반적인 뭐 본격적인 본 계약도 아마 중간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약 이후에 AI를 활용한 지능형 문서 작성 도구인 한컴 어시스턴스와 AI 기반의 Q&A 솔루션, 한컴 피디아 등 다양한 AI 솔루션이 한국전력에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전력과 업무 협력을 면밀히 강화하면서 AI 활용을 통한 기술 지원과 정보 교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업무 협약이 의미하는 것은 공기업 최초로 AI 기반 사무 소프트웨어를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전력과 한글과 컴퓨터가 AI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문서 작성 서비스와 전력 특화 검색 서비스를 포함한 생성형 AI 기반의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공기업 최초로 시범 도입한 것으로서 결국 공공기관과 일반 기업으로 확산이 앞으로 추후에 굉장히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다양한 제품 출시와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안에 AI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신제품 출시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데 전반적으로 전자문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기술의 모듈화, 생성형 AI 적용, 그리고 AI 기술의 애드원 확장을 통해서 전방위 분야를 확대하면서 신제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4월에 AI에 최적화된 데이터 추출 솔루션인 한컴 데이터 로드를 출시했고요. 6월에 한컴 피디아 그리고 한컴 어시스턴스 베타 출시가 됐습니다. 최근에 AI 통합 브랜드인 한컴 브레인 공개했는데요. 아마 한글과 컴퓨터는 2조 5천억 시장의 규모를 가진 전산문서 생산업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리포팅 솔루션이나 전자문서 작성과 제작, 그리고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에 본격적인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시장 확대와 함께 실적 성장도 충분히 기대된다 볼 수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예상 실적입니다. 매출액은 한 840억대에서 850억대 정도, 영업이익은 190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도 8% 그리고 영업이익도 약 3.9% 증가하면서 물론 1분기 대비로도 대폭적인 영업이익 증가로 볼 수 있습니다. 전년 수준 이상의 실적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이유가 한컴 오피스 2024 제품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고 말씀드렸던 공공과 기업 고객군의 성장 그리고 매년 매출액과 관련된 부분에서 전년 동기 대비 매년 YOY 14.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성장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올해 예상 실적 기준 한 12배, 13배 정도 거래가 되는데요. 국내 동종업체 평균 PER이 18.7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50% 정도 할인 거래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기관 대상 AI 사업 본격화 수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점에서도 지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시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까지 오늘 장 선발 종목으로 선정해 주신 거 잘 끝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